남자와 여자가 같이 쇼핑을 하면 양쪽 다 불만이 생겨요. 들어갈 땐 친했는데 나올 때는 헤어져서 나와요. 보통 예전에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나한테 시집 오면 혼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줄게. 라는 말은 뇌과학자로서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너의 뇌 발달을 멈춰줄게 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은 생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나응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쇼핑을 하면 양쪽 다 불만이 생겨요. 들어갈 땐 친했는데 나올 때는 헤어져서 나와요. 여성은 남자가 성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남성은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별로 좋지 못한 쇼핑을 하는 것 같다고 남자는 생각을 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1불짜리 필요한 물건을 2불에 산답니다. 반면에 여자는 2불짜리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1불에 사온답니다.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 호르몬의 차이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학자 군이 있습니다. 다른 군도 있어요. 뇌 구조가 원래 차이나서 그래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오늘은 제가 수렵 채집 가설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수렵 채집 가설이라는 것은 미시간대의 크루거 교수 연구팀이 처음 주장한 것으로서 실제로 수렵 채집을 했었던 우리 조상들이 이런 유전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행동 양상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수렵 채집 가설은 인간이 직립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네발 짐승에서 400만에서 500만 년 만에 겨우 직립에 성공했습니다. 이동안 뇌가 3배나 커졌습니다. 또 하나 변화가 크게 일어났죠. 앞발을 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직립 후에 손의 사용으로 인간은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전에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나한테 시집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줄게 라는 말은 제가 뇌과학자로서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너의 뇌 발달을 멈춰줄게 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엄지 밑에 도톰한 근육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도톰한 근육을 엄지 두덩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침팬치나 오랑우탕보다는 인간은 아주 긴 엄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엄지 두덩근이라는 것은 긴 엄지를 네 손가락과 모두 맞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맞서는 게 뭐 어쨌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은 엄지와 검지의 요 맞섬으로 지구를 지배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량화 선발대회라는 대회를 했어요. 좀 생소하시죠? 지금 해석해보면 거의 소아비만 경진대회 비슷한데 저 아이들의 몸무게 뭐 여러가지 발달 상황 다 봄과 동시에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엄마와 대화 도중 펜을 은근슬쩍 아이에게 내밉니다. 그러면 아이가 덥석 움켜쥐는 놈이 있어요. 또 다른 아이는 펜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만 딱 잡는 아이도 있지요. 이 둘의 뇌 발달 점수는 완전히 극과극입니다. 두 손으로 딱 잡는 아이는 뇌 발달이 좀 더 잘 됐다고 할 수가 있지요. 실제로 콜롬비아의 대학에 있는 게즈 교수도 정밀섬 그립과 파워 그립을 시킨 뒤에 뇌의 운동 피질의 활성도를 봤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동작이 정교하고 이것이 결국은 대뇌 운동 피질의 활성도를 높였던 것이죠. 머리가 좋아졌고 당연히 뇌는 커졌고 머리가 커지고 지금 들으시기에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계셨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이 큰 머리를 가진 아이를 분만해야 돼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생일을 기빠진 날이라고 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이가 태어날 때 가장 난 코스가 바로 귀 바로 위쪽에 있는 부분, 단면적이 가장 넓은 부분이고 그 부분이 빠져나오면 방에서 아이를 막 이렇게 받고 있는 그 산모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방 밖에다 대고 귀가 빠졌어! 빠지는 순간 순산입니다. 잡아 빼면 나와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큰 머리 좋은 아이를 점점 낳다 보니 엄마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성의 엉덩이는 점점 산도도 커지고 엉덩이도 커질 수밖에 없고 좁은 어깨, 넓은 엉덩이를 가진 여성의 팔은 내려오다가 바깥쪽으로 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자는 넓은 어깨, 좁은 엉덩이, 팔이 일자로 떨어지겠죠. 엉덩이가 크다는 것은 주력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휜 팔과 늦은
주력은 사냥에 불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남녀가 둘이 분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셈이죠. 여성의 큰 골반에게서 사냥 대신 여성들은 나물, 과일, 버섯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남자 대학생들에게 너 여윳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 좀 큰 돈인데 무엇을 사고 싶니? 그러면 대부분이 자동차였습니다. 사냥의 유전 본능이 있지 않았을까?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까요? 어딜 이동해서 가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잡은 놈을 데려오려면 운송기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집착하는 이유라고 해석한 것이죠. 반면에 여자는 어디 가서 보니까 나물 있어요? 과일도 있어요? 버섯도 있어요? 한 움큼씩 쥐었습니다. 쥐었는데 저쪽에 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태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여자가 핸드백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나물 채취 본능이 남겨진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른 놈이 지나가고 있는데 미적미적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순식간에 결단을 내려 빨리 잡아야 됩니다. 쇼핑을 빨리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여성들은 과일이나 나물이나 채집을 채취할 때 적어도 틀림없는 건 그것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익었는지, 벌레는 먹지 않았는지, 독은 있는지 열심히 보고 좋은 거를 딱 고르면 되는데 골랐다가 몇 발 지나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좀 안 될 것 같아요. 버리고 새 거를 딸 수도 있을 거예요. 쇼핑할 때 여자들이 샀을 때 또 가서 물고 또 물을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너무도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남자들이 잡고 있는 동물은 그것을 빨리 잡지 않으면 실제로 놓칠 뿐만 아니라 빨리 움직이는 놈은 맛도 좋고 복도 없어요. 영 병 걸린 놈은 흐느적흐느적하고 굉장히 빠른 놈은 그걸 잡아야 건강한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채취하고 있는 것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돼.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뇌과학적으로 다시 또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Scientific Report라는 논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바뀌는 화면, 컴퓨터 화면에서 빨리빨리 바뀔 때 그 변화를 잘 감지해냈다고 합니다. 이 능력은 예전에 사냥을 했던 그때의 능력이 지금 그대로 잔존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성들은 남성보다 색상에 민감하답니다. 미국 뉴욕 대학에 있는 연구팀에서 여자들이 남자보다는 훨씬 색상에 민감해요 라고 보고를 했죠.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색깔을 보는 시신경은 세 종류의 원뿔세포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가 없고 두 개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생맹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동그라미에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에 있는 숫자가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정녹생맹입니다. 근데 고맙게도 이 말씀드렸던 생맹은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거죠. 만일 여자가 정녹생맹이라고 그러면 나뭇잎 사이에서 빨간 과일을 발견하는데 불리합니다. 원뿔세포가 3개가 아니라 4종류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슈퍼색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성 중에 많은데 여성의 12%래요. 여성은 색깔에 남자는 동체 시력에 강력하게 정보를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살아나가는 데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네, 우리는 이렇게 사냥과 채집에 의한 가설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갈 수 있지만 현대인은 먹거리를 어떻게 얻고 있나요? 뭐 사냥을 하나요? 채집을 하나요? 아닙니다. 마켓에 가서 잘 구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구매해서 먹으니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지난 저 먼 후손들은 이 형태의 차이가 희석되어 갈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남녀의 지금 쇼핑 시간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이 상황에 저는 상대방이 왜 쇼핑 시간이 나와 다른가를 알면 서로 상대방을 알면 싸움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알면 상대방을 잘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는 경향성을 말씀드린 것이지 사람마다 다 조금씩의 차이는 가지고 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K-MOOC 사이트에서 생물학적 인간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